대통령님께 업무 보고를 드렸을 때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약속을 조속히 지키는 게 좋겠다고 지시를 하셔서 조금 더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낼 예정입니다. 장관님, 그제 대통령 업무 보고 하셨죠?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내에서 내부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폐지 이후에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전문가랑 현장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저께 대통령님께 업무 보고를 드렸을 때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약속을 조속히 지키는 게 좋겠다고 지시를 하셔서 조금 더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낼 예정입니다. 예. 지금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권력형 성폭력 사태 당시 피해 호소인 호칭으로 논란이 있을 때 마냥 침묵했었고,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시작된 정의형 사태에도 마냥 눈치만 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여가부가 추진한 이 사업들을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거나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주머니로 세금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여가부가 지금까지 이런 실시한 각종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 최근에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 1조 4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1조 2천억 정도여서 전체 예산의 87.7%인데, 그중에 민간 보조 사업이 한7% 정도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보조 사업이 80%가 넘습니다. 현재 그두 지자체와 그다음에 민간 보조를 통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 여성가족부의 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